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요즘 스페이스 스피커즈 계정에 그 스페이스 잼 볼륨 1이라는 앨범이 업로드가 됐고, 좀 스페이스 스피커즈 레이블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보니까 좀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요.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들었다는 건데, 보면은 굉장히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진짜 대중적인 트랙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험적인 트랙들까지 정말 다양한 컴필레이션이 막 있거든요. 아, 역시 뭐 스페이스 스피커즈야.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고 좋아했던 바와 같이 털리버를 중심으로 또 많은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털리버의 음악적 영향이 제가 봤을 때 뭐 미친 사람 같거든요. 천재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컴필레이션 곡이 유튜브에 업로드 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이 비디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좋아할 거고 제가 꼭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Break the Rules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여기 퍼포머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막 랩비에서도 봤었던 아티스트들인데, 뭐 코지도 있고 사마일로도 여기 있습니다. 비트는 톨리버가 만들었겠죠. 이거 뮤직비디오 보고 저는 딱 드는 생각, 첫 번째 드는 생각 하나, 후도 사이퍼. 후도 사이퍼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베트남 힙합을 알게 된 데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비디오였지만,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힙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디오가 되었어요. 나중에 그 비디오는 하입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비디오가 되었습니다. 마치 뭐 한국으로 치면 키세이비 잇지마 같은 비디오의 역할을 후도 사이퍼가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약간 이정표 같은 거죠. 베트남 힙합의 이정표. 영상 퀄리티도 뭐 너무나 좋았고, 좀 하나의 작품으로 이해하고 시청을 했는데, 이번에 Break the Rules는 후도 사이퍼의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비디오이자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베트남 힙합 네, 어떤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해볼 때 톨리버가 만든 이 곡은 굉장히 실험적이고, 뮤직비디오의 연출 자체도 굉장히 아티스틱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후도 사이퍼처럼 베트남의 고유의 어떤 풍경과 모습들, 바이브를 보여주면서도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아주 훌륭한 곡이자 저는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거 넉넉히 봤어요. 왜 넉넉히 봤는지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일과 콜지가 함께한 Break the Rules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일렉 기타를 썼어요. 야, 야, 오. 약간 비트만 들으면 진짜 막 80년대 오스쿠 비보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오스쿠 힙합의 무드도 있고, 요즘 식으로 해석하면은 약간 트랩 메탈 같은 그런 느낌들도 저는 여기 섞여 있다고 봐요. 톨리버는 진짜 천재야, 천재. 오, 아, 비디오 진짜 멋있다. 그냥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게 베트남이고, 이게 베트남 힙합이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리얼함은 이런 거라는 걸 그냥 베트남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되게 멋있어. 우! 락앤롤 씻입니다. 아, 벌스도 좋아, 심지어. 와, 진짜 뮤직비디오 진짜 멋있다. 장담하는데 이거 아마 많은 사람들이 후도 사이퍼처럼 결국은 입소문을 타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공산이 있는 비디오예요. 난 이거 1분 6초
초까지만 보고도 그걸 느껴. 와, 그냥 베트남의 현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지만 멋을 잃지 않아. 에이, break the rules. 진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뭐 베트남에 뭐 나이키, 컨버스, 밴스 이런 브랜드들이 만약에 광고용으로 음악과 비디오를 만든다면 아마 이 곡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 어, 딱 그 느낌이지 않아요? 저는 딱 이거 곡 듣고 가장 잘 어울리는 신발이 있다면 아마 밴즈의 올스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신발들에 최적화된 그런 비디오 같아. 아, 일단 퍼포머들로 출연한 여기 두 명의 래퍼들 벌스가 너무 쫄깃해. 와, 그냥 이게 그냥 베트남 힙합의 어떤 정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너무 잘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봐봐요, 이거. 진짜 베트남의 후드시시지, 이게. 와, 진짜 올스쿨 시시다. 2023년에 맛보는 스케이트보드 나오죠. 비보이들 나오죠. 그래피티 나오죠. 와. 아, 일단 영상 퀄리티가 미쳤어. 연출자는 상이 있다면 분명히 받아야 될 비디오입니다. 와, 이건 연출이 그냥 예술입니다, 진짜. 야. 와. 편곡이 진짜. 와, 톨리버는 진짜 천재야. 그 break the break the break the break the rules 하면서 그 약간 그 DJ들 저글링하는 느낌으로 훅을 짰잖아요. 난 이 라인도 너무 예술인 것 같아. 아, 아, 이건 뭐 기획력부터 뮤직비디오 연출 뭐 비트 뭐 너무 예술이에요. 와.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봤던 것 중에 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 연출과 그냥 음악적인 퀄리티, 바이브 그냥 역대급이었어. 아, 그냥 예술입니다. 제가 막 후드사이퍼 리액션 비디오 했던 이후로 막 베트남에서 뭐 랩비엣도 열렸고 킹 오브 랩도 열렸고 또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대로 랩비엣이 벌써 세 번째 시즌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지만 진짜 베트남 힙합이 이만큼이나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를 그냥 이 비디오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뭐 한국 힙합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동남아시아인의 여러 나라들 힙합이 골고루 다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베트남은 유독 베트남의 랩 게임이 뭔가 항상 좀 그런 게 있어.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요. 뭐 다른 나라가 안 그렇다는 건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뭔가 항상 새로운 걸 뭔가 계속 만들어내고 뭔가 좀 유튜브에서 보면 끊임없이 뭔가 움직임들이 막 보여. 그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와, 보면 아,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단기간에 베트남 힙합이 진짜 많이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그 중심에는 톨리버의 천재 같은 작곡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의 어떤 기획, 연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좀 혀를 내두르고 봤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시아 힙합에는 나라별로 나누는 게 경계가 없다고. 이제는 너도 나도 너무나 잘하는 아티스트들과 프로듀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경계가 없대요. 나는 이제 그 말을 이해하거든요. 이런 뮤직비디오 보면 와, 진짜 좀 너무 기가 막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 비디오는 굉장히 많은 게 함축되어 있어요. 올드스쿨 힙합에 대한 어떤 풍미 같은 것도 느껴지고 트랩메탈 같은 바이브도 느껴질 뿐더러 그리고 비디오마다 깨알같이 보여줬던 거 스케이트볼, 그래피티, 비보이의 댄싱, 아크로바틱 댄싱 뭐 이런 것들 있었고 그리고 베트남 후드의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을 이 뮤직비디오 안에 다 녹아냈다.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컬처로 만들었다는 거에 저는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냥 이거는 저는 음악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 기획한 기획자가 아마 톨리버겠죠? 경이롭습니다. 그냥 좀 그 얘기밖에 드릴 말이 없어요. 제가 톨리버는 제가 100번 천재라고 얘기해도 아깝지가 않은 만큼 진짜 톨리버는 천재예요. 진짜 저는 톨리버 비트 들으면 소름 돋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 저는 이번에도 사실 소름 돋았어. 그리고 여기 게스트로 참여한 두 래퍼들 있잖아요. 사마일로랑 코지. 랩 벌스도 이 긴장감 있는 비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쫄깃한 벌스들을 써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 긴장감을 너무 줘서 너무 흥분됐었어요. 시청하면서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음악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문화. 이 비디오가 그냥 문화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